남북 정상회담 이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양국 간 협력과 교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데요.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평화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답보 상태에 머문 대북지원사업의 물꼬를 트고 남북교류협력의 법률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토론회입니다. 도 관계자는 우선 관련법 등 제도 개선과 남북교류협력기금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북한 제재 상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재원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윈윈형 사업 발굴도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즉시 이행 가능하거나 북측과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비핵화 진전 이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해 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발전 방안은 옛날 예전처럼 이벤트 사업 또 이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한 3년씩 장기적으로 잡고 규모도 뭐 1억, 2억 이런 건 하지 말고 한 최소 10억 이상씩 농촌 개발 사업이라든지 산림 사업이라든지. 지자체의 교류사업 사례를 보면 파주시는 15년 전부터 개성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와 역사적 공동문화권인 개성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경제와 축제, 체육 등 다양한 교류로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파주하고 개성은 서로 붙어 있는 어떤 그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경제나 문화 또 사회 뭐 다양한 분야에서 그 교류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자원이 많이 풍부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북한 생존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을 초청하는 남북공동 행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을 비롯해 거제시와 당진시 등 전국 지자체 5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중 지방정부협의회 공동 규약을 마련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구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